네, 꿀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TV의 혁혜입니다. 축구에 대한 소소한 궁금증을 불러드리는 알려드려의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역시나 오늘 좋은 말씀에는 꿀닷컴콜의 편집장이죠 알렉스 팀장 알팀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019-2020 프리미어리그가 이제 어느덧 각 팀당 10경기 남았는데 저는 하루빨리 제일 바라는 점은 저희 손흥민 선수가 빨리 부상에서 쾌유를 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또 활발하게 뛰는 모습을 보길 원하고 있습니다. 팀당 약 10경기 정도가 남았는데 이 시기에는 뭐 리그 우승은 뭐 어느 정도 좀 확정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강등권에 대해서 팬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프리미어리그가 사실 뭐 승격, 강등 네. 이게 또 꿀잼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허니잼 꿀잼이죠. 그래서 18-19 시즌에는 카디프 시티, 풀럼, 허더즈필드가 강등이 되었고 노리치 시티, 아스톤 빌라,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승격이 되었는데 승격팀 중 유일하게 셰필드 유나이티드만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나머지 두 팀은 강등권 경쟁을 펼치고 있어요. 그렇죠. 셰필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지금 승점 40점으로 이제 8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이 40점은 토트넘이랑 같은 승점이에요. 전체 기준으로. 그리고 뭐 단단한 수비 네. 그리고 이제 풀백들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을 통해서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유럽 대항권을 노려볼 수 있는 순위까지 위치해 있는 셰필드 유나이티드인데 그 외에 노리치 시티와 아스톤 빌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즌 초반 예상대로 네. 노리치 시티와 아스톤 빌라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경쟁력이 조금은 그렇죠. 더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프리미어리그 생존 경쟁을 펼치는 그 위의 팀들까지 있습니다. 한번 팀 순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일단 3월 4일 현재 기준이고 28라운드가 종료됐던 이제 현재 기준인데 프리미어리그 자체는 이제 네. 18, 19, 22 최하위 세 팀이 이제 자동으로 네. 강등으로 직행이죠. 네, 강등이 직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챔피언십에서는 뭐 플레이오프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요. 네. 어쨌든 지금 승점 자체가 뭐 노리시 시티가 조금 뒤쳐져 있고 21점으로. 그 다음에 15위부터 19위까지 승점이 3점 차이밖에 안 나요. 뭐 한 경기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위치인데 이 팀들에 대해서 보는 재미가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점이 조금 뒤처진 노리치 시티를 제외하고 19위 아스톤 빌라부터 15위 브라이트 호브온 알비온까지 알팀이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19위 아스톤 빌라부터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아스톤 빌라는 일단 한 경기를 덜 치러서 27경기를 치렀는데 7승 3무 16패로 19위에 지금 랭크되어 있고요. 네. 일단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중에서 가장 실점률이 높습니다. 아하. 예, 지금까지 52골을 실점하면서 이제 경기당 거의 두 골이 육박하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재밌는 포인트가 그 수비진의 실책을 통해서 실점한 경우가 9번이나 돼요. 아하. 그 뭐 손흥민 선수도 그 실책으로 골을 기록했죠. 아, 그렇죠. 프리미어리그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 부상당하기 직전 그 게임 때 마지막 결승골을 상대 수비의 실책으로 이제 뽑아냈는데 뭐 그런 장면 포함해서 9골이나 이제 실책을 통해서 실점을 했고요. 그리고 뭐 클린시트가 단 4경기에 불과할 정도로 28경기 치르면서 클린시트가 4경기밖에 없었다는 거는 수비진이 얼마나 조금 허술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조금 장면에서. 허술한 수비 아스톤빌라인데 아스톤빌라가 또 향후 일정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일단 강등권과의 맞대결은 지금까지 뭐 4승 2무 3패로 조금은 우위를 뭐 점하고 있지만 이제 향후 일정이 뭐 레스터라든지 뭐 상위권이죠. 첼시. 그다음에 이제 뭐 유럽 대항전에 대한 그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첼시, 뭐 울버햄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뭐 셰필드 이런 팀들과의 경기가 쭉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또 일정도 빠박한 상태고 특히나 이제 38라운드 최종전 때 같은 강등 후보인 웨스트햄과의 맞대결이 예정되었습니다. 이거는 너무 재밌겠네. 아주 전쟁처럼 치르겠네. 그냥 요 때문에 잘비에 성공을 한다면 네. 관중들이 다 튀어나오는 뭐 그런 좀 어쨌든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마치 부천 FC를 보는 것처럼. 네, 아스톤 빌라의 부상 전에 뭐 존 맥긴, 모라이스, 그 톰 히든 골키퍼가 있는데 아무래도 잭 그릴리시 선수에 대해서 좀 아스톤 빌라가 많이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몸 상태에 대해서. 지난 이제 맨체스터 시티와의 리그컵 결승전 때 그릴리시 선수의 부상이 약간 의심이 됐었는데 어쨌든 뭐 지금 감독 이야기로는 뭐 출전 가능할 것 같다. 뭐 큰 부상이 뭐 약간 부어오르긴 했지만 큰 부상은 아닐 거라는 지금 발표가 되었고요. 일단 근데 뭐 주장 골키퍼였던 톰 히튼이라든지 그렇죠. 뭐 공격의 천병이었던 웨슬리 선수가 부상이 조금 뭐 시즌 아웃까지 지금 뭐 발표가 된 상황이라 뭐 그런 선수들 없이 이제 치르는 시즌 막판이 좀 힘겹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이에 또 18위 본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본머스는 사실 득점력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경기당 지금 한 골 딱 정확히 한 골을 넣고 있는데
28골을 기록했네요. 네, 28경기 예. 28골을 넣었고 사실 시즌 초반 때는 나쁘지 않았어요. 뭐 7위 내지는 8위 뭐 10위권 안팎으로 유지를 하다가 뭐 12라운드 정도부터 조금 뭐 승점을 못 따내는 경기가 많아지고 특히나 이제 20라운드부터 24라운드까지 지금 강등권에서 허덕이는 라이벌 팀들과 맞대결이 쭉 연속적으로 있었는데 이때 승리가 없었습니다. 아예 이때 득점도 없었네요. 득점도 없었죠. 그리고 4연패에서 이제 24라운드 브라이튼 때 간신히 또 3대1로 반등이 성공하는 뭐 그런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네. 지금 어쨌든 조금 강등권을 왔다 갔다 하는 팀이기 때문에 뭐 강등 이번 시즌 막판에는 강등이 좀 유력 후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정말 약간 도깨비 같은 팀인 게 브라이튼에 또 아스톤빌라 이렇게 지다가 강등권 경쟁 팀에 지다가 또 다시 강등권 팀을 이기면서 또 반등을 또 홈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향후 일정도 뭐 역시나 뭐 강팀들이 질비하게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일단 뭐 레스터라든지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바로 다음 경기가 저도 리버풀이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대항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뭐 맨유라든지 토트넘 이런 팀들과의 뭐 연속된 경기가 잡혀있기 때문에 뭐 일정 자체도 좀 빡빡한 상황이에요. 네, 부상자는 뭐 로이드 켈리 선수 말고는 뭐 특별한 부상자가 없기 때문에 뭐 선수 이탈에 대해서는 본머스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 본머스가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뭐 강등이 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17위. 요즘 지난주 뜨거웠던 팀이죠. 최고의 팀이었죠. 네, 아스날 팬들이 세컨으로 생각하는 팀. 네, 리버풀의 무패 우승을 막은 와포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 와포드가 리버풀을 꺾어도 17위예요. 리버풀을 꺾고 굉장히 그날 자체의 경기 자체만으로 보면 이제 굉장한 뜨거웠던 경기였는데 강등권 팀인가 싶을 정도로 세 골이나 집어넣었잖아요. 네. 1위 팀을 상대로. 그렇지만 시즌 전체로 봤을 때는 경기당 골이 한 골이 안 돼요. 27골. 네, 그 중에 이제 이 27골 중에 3골을 리버풀이 뽑아낸. 이게 리버풀 상대로 득점이 4년 만에. 워퍼드 입장에 4년 만에 뽑아낸 득점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득점력은 좀 빈곤하지만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17위까지 올라 있고요. 일단 클린시트가 9번이 됩니다. 수비력은 와퍼드 어느 정도 보장이 됐는데 나쁘지 않아요 사실. 네. 이 하위권 팀들 중에서는 그래서 좀 이렇게 지금 강등권 경쟁을 펼치는 팀들 중에서는 조금은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네, 사실 와퍼드가 시즌 초반에 굉장히 안 좋았죠. 네. 뭐 기억하시겠지만 한 10라운드 정도 될 때까지 승리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최하위 20위만 쭉 유지를 하다가 잠깐 뭐 한 18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 20위 쭉. 근데 거의 뭐 한 2라운드 정도 빼놓고는 그리고 지금 이제 28라운드 끝났을 때 약간 강등권부터 위인 17위에 랭크되어 있지만 거의 시즌 내내 강등권에 있었다고 보면 되는데 약간 지금 흐름이 좋고 네. 그리고 강등권 그 팀들과의 맞대결에서 뭐 크게 뒤지진 않았어요. 네, 3승 2무 3패.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이제 향후 일정이 네. 굉장히 좋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레이스터, 번리, 사우샘튼.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실 이런 뭐 사우샘튼이나 뉴캐슬 이런 팀들은 사실 큰 시즌 막판에 동기부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시즌 막판에는 뭔가의 자신들이 세워놨던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한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볼 때 뭐 첼시 빼놓고는 크게 그리고 이제 첼시전 이후에 노리치와 웨스트햄 경기가 있는데 그 맞대결에서 이제 우위를 점하면 뭐 충분히 뭐 잔류까지 성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다만 가장 좀 우려되는 점은 지난 리버풀전 때 데글로페우 선수가 약간 시즌아웃 판정을 받았어요. 네. 네, 무릎 부상을 통해서. 근데 데글로페우 선수가 사실 그 와퍼드 공격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디니라든지 뭐 사르 이런 등치 크고 빠른 선수들 위주인데 데글로페우 선수는 약간 그 창의성을 부여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그 선수가 이제 나감으로써 좀 어떻게 이제 공격 전술이 변화할 것인지.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거는 데글로페우 선수 부상 이후에 리버풀 선수 세 골을 뽑아낸 도깨비 팀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와포드가 이제 아스날 팬들이 사랑하네요. 와포드가 이제 17위고요. 그 다음은 이제 16위 웨스트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이 지금 잔류를 위해서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맨유 첼시도 잡았어요. 시즌 네. 중에. 그거에 더불어 하위 팀의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승, 올 시즌에 7승을 거뒀는데 그중에 4번의 승리가 지금 현재 강등권에서 펼치고 있는 팀들. 이 라이벌전 지금 강등권 잔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팀들 상대로
벌어들인 승점이고요. 그렇습니다. 4승 3무입니다. 네. 네, 맞대결에서 좀 패하지 않았어요, 올해. 네. 4승 3무로 굉장히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향후 일정이 강등권 같이 하고 있는 노리치, 뭐 네. 아스톤 빌라, 와퍼드 그리고 이런 팀들과 에, 저기 맞대결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 유럽 대항전에 또 동기부여가 있는 팀들도 그렇죠. 울버햄튼이라든지 네. 뭐 첼시, 맨유 같은 팀과의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웨스트햄 같은 경우도 제일 막판 이제 최종전인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 에, 어떤 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네.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참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강등권 전쟁 중에 가장 위에 있는 브라이트 오브앤 알비온인데 그래도 승점 1점 차. 네, 승점 1점 차입니다. 아직 15위 딱 생각하면은 뭐 좀 넉넉할 줄 알았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뭐 한 경기만 미끄러져도 뭐 18위, 19위가 돼버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절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그 지금 그 15, 16, 17, 18, 19위 팀들에 비해서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공수 모든 면에서 좀 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 시즌 뭐 경기당 한 골 넘는 득점과 그 다음에 좀 뭐 수비력에서도 40골 실점했으니까 네. 뭐 라이벌 팀들 중에서는 그나마 좀 안정되어 있다. 그리고 사실 또 부상자가 크게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다섯 경기에서 승리가 없었다라는 점이 저는 조금은 그 불안 신호, 불안 요소가 있지 않나. 뭐 그렇긴 한데 네. 뭐 브라이튼 같은 경우도 역습에 강하고 뭐 토트넘도 홈에서 잡아내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안정된 공수 바탕으로 뭐 잔류에는 좀 성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15위부터 19위까지 아주 깔끔하게 네, 강등권 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아 그래도 또 이런 거 한번 해봐야죠. 또 저희가 생각하는 강등팀. 요런 팀은 강등이 될 것 같다. 신나죠. 일단 뭐 노리치 시티는 저희 둘의 생각이 같았습니다. 네, 노리치 시티는 승점도 조금 4점이나 좀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팀의 밸런스도 지금 조금은 안 좋대요. 네, 지금까지 뭐 올 시즌 경기를 했던 것들 보면은 물론 뭐 좋은 장면도 물론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장기전을 봤을 때 조금 예,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팀이 생각하는 나머지 두 팀 부탁드릴게요. 저는 네. 사실 처음에는 웨스트햄을 좀 생각을 했어요. 오 웨스트햄을. 네, 웨스트햄이 조금 그래도 위험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누구? 지금 딱 요 순위대로인데 노리치 시티를 포함해서 네. 본머스, 아스톤빌라. 아스톤빌라. 네, 이변이 없이 지금 18, 19위 팀이 강등을 한다. 근데 사실 이건 이변은 와포드가 사실 강등 1순위였는데 뭐 지금 시즌 내내. 근데 와퍼드는 잔류에 성공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제 생각에 이제 노리시티는 이제 다 강등이 될 것 같고 여기 또 이제 재미가 또 변수가 있어 좀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안정권이었던 브라이트 후벤 알비온인데 여기 좀 최근에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는 그 성적을 반영해서 이제 시즌 말미에 조금 힘든 일정이 이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나는 와퍼드. 그럼 내가 뭐? 왜냐면 와퍼드가 강등을 하지? 그러면 리버풀이 이제 다른 경기를 다 이겼어요. 우승을 해. 아, 근데 리버풀이 진 1패는 그 강등을 했던 와포드다. 아, 요건 또 다른 히스토리입니다. 그럼 우리 김민지 어떻게 되니? 이렇게 강등하는 팀이 있으면 또 이제 챔피언십에서 올라올 수 있는 팀들에 대해서도 또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일단 챔피언십 순위를 보면은 지금 36라운드까지 종료가 됐고 웨스트 브로미치와 아니 얘는 김두현 선수가 있던 네. 리즈시죠. 아, 리즈 유나이티드. 리즈 유나이티드가 1, 2위는 거의 좀 이제 굳어지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또 설기현 선수가 뛰던 플랜 뭐 플럼이라든지 뭐 노팅엄 포레스트 뭐 브렌트포드 그 다음에 프레스톤 이런 팀들이 지금 3위부터 6위를 형성하고 있는데 6위까지가 왜 중요하냐면은 챔피언십은 1, 2위가 바로 프리미어를 직행을 하고 그다음 3위부터 6위까지가 이제 플레이오프를 거칩니다. 근데 또 사실 현재 챔피언십이 좀 빡빡한 게 7위부터 11위까지 지금 승점이 좀 타이트해요. 촘촘한 지금 상황이라 네. 충분히 6위 안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야, 딱 11위까지도 정말 네. 승점을 위해서 많은 팀들이 펼칠 수 있는데 어느 팀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한 팀. 3위부터 11위 중에. 아, 웨스트 브로미치랑 리즈 유나이티드. 리즈 유나이티드 저 승점이 높으니까. 예. 저는 사실 풀럼. 저는 기본적으로 스완지 시티. 강등권님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줘서 우리 꿀팁 구독자분들이 또 경기를 보는데 더 큰 재미가 더해질 것 같아요. 일단 프리미어리그 하면은 네. 사실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십의 이 격차는
뭐 실력적으로 격차도 물론 있겠지만 이제 재정이라든지 구단의 수입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이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엄청나기 때문에 정말 목숨 걸고 기를 쓰고 올라가려고 하고 절대 떨어지진 않은 경우는 그 재미가 정말 축구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재밌습니다.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강등권 팀은 어디인지 뭐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댓글로 또 갑론을박하는 거. 네, 저희 알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축구에 대한 소소한 궁금증을 계속해서 풀어드리도록 노력해주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는 골닷컴 코리아 편집장 알렉스 팀장 알팀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혁캐스트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